네, 더 뜨거워질 테마주로 원전주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 원전주 정책 기대감에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게 기대만큼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원전주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도 소폭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단 서플라이 체인들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차기 테마로서 원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확산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EU가 얼마 전이었었죠?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원전이 없이는 탄소 중립으로 갈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생산량이 약 70에서 80% 원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이걸 원전을 버리고서 바로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발전 원별 탄소 배출량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만큼 클린 에너지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폐기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는 있겠지만 적어도 탄소 배출량만 놓고 보게 되면은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에너지 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원전은 좀 이제 좀 등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8월에서 9월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좀 한다라고 네옴 지금 시티 관련된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11월을 방한 예정인데요. 네네. 네. 예, 11일에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와서 네옴 시티뿐만이 아니라 아마 두산과 관련된 어떤 원전 그리고 수력 발전, 다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봤을 때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굳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풍력, 태양광 그리고 전력을 생산했으면 그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전, 배전 관련 같은 어떤 그런 기업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놓고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개념으로 원전주를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원전주의 흐름을 보면은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주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죠. 한전 KPS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섹터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저점 부근에 있다라 그러면은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덜 올라간 섹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많이 올라간 풍력과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원전주도 잘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풍력과 태양광주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원전과 관련돼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BHI라는 종목입니다. BHI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전소 공정에 필요한 발전용 기자재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하는 다시 말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LNG 설비 용량 증가 추세에 따라서 동사의 주요 제품이 뭐냐면은 HRSG라고 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본업 단위에서 본격적인 수주로 인해서 숫자가 충분히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 과정에서 LNG 발전 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신재생 에너지 테마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테마와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대형 원전의 보조 기기를 납품한 레퍼런스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에도 보조 기기를 납품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본업단에서 튼튼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 추가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보조 기기 그리고 원전 쪽에서도 충분히 어떤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SMR 쪽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만들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정시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I 지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좀 볼까요? 네. 차트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8,990원, 8,7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라고 하시겠지만은 오늘에서야 그나마 이제 얼마 전에 고점이었었죠. 한 한 300원대, 200원대를 이번에 오늘 좀 뚫어낸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오늘부터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사실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8,500원대에서 매수가는 8,500원 언더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은 모든 종목은 손절가를 우리가 잡고 갈 필요가 있겠죠. 네. 손절가는 제가 조금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넉넉하게 드린다는 뜻은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마 거기까지는 가격은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넉넉하게 드린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 이상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90원, 8,800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가격 이 정도 가격에서도 매수 가능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굳이 추격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한 8,500원 정도까지 한 여기서 한 200원 정도 또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세요, 오히려 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서 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BHI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유럽이죠. 폴란드와 체코 관련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에 한국 수력 원전 그분께서 그 원장님이신가요? 그분이 개인 SNS 계정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 관련된 부분들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수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다변화와 관련된 것들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를 수입하는 유럽의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겨울이 다가가면 갈수록 결국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모자라다, 뭐 블랙아웃 등등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안보, 국방과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도 안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관련 것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렇다면 이미 기술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 러브콜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수력원전의 원장님께서 그렇게 SNS 계정기까지 어떤 뭐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이 좀 어떻게 보면 꼴찌로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키 맞추기로서 좀 더 강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원전 관련 주들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